먼저 허니마일 게이트, 최은순과 이 주가 조작 세력, 그리고 이 사회의 카르텔들이 곰팡이처럼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라는 것을 폭로하신 우리 김승구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허니마을 게이트를 폭로하셨는데 뉴탐사에서요. 그 배경과 동기를 먼저 개인적인 동기라 그럴까요? 그것도 좀 설명 들을까요? 왜 그렇게 하시게 된 건지요? 저는 이제 조시현 삼부토건 사주의 아들 네. 후계자였던 조시현 씨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었었는데, 네. 조남욱 회장의 아들인가요? 그죠? 예. 삼부토건에. 장남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등졌고, 네. 차남이었던 조시현 씨가 이제 승계를 할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네. 예. 그렇게 삼부에 대해서는 조시현 사장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죠. 아, 예. 허니마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삼부에 관련된 일을 많이 듣고 있었다가, 네. 잘, 뭐,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잘 승계받았고 회장되고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결국엔 삼부가 허니마을 때문에 기업 회생까지 들어가고 네. 좀 어려우셨죠. 그러다가 제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네. 또 이거 가지고 또 제보 공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권성동 의원님. 진정이 허니마을 원주민들이 찾아왔어요. 네. 진정서를 가지고. 여기저기 하소연해도 언론이든 권력기관이든 사정기관이든 아무도 안 들어준다.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해서 갖고 왔는데, 네. 제가 입법을 하면서 봤던 걸 떠나서라도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도 일어나선 안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20년간 진행이 쭉된걸 보고, 네.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왜 생겼을까 하면서 파괴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타난 겁니까? 일단 허니마을을 뭐 국민들이 쉽게 아시기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허니마을과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대장동은 사업이 다 끝난 이후에 이익금을 배분하다 생긴 문제고요. 허니마을은 공사 삽도 뜨기 전에 수천억을 빼먹어가서 문제가 생긴 현장입니다. 이미 수천으로 빼갔다고요? 네. 누가 빼갔어요? 그건 이제 말씀을 아, 드리는 그래요? 거예요. 예. 지금 평당 분양가가 1억 3천에서 1억 5천 사이로 지금 분양을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1년도 넘게 했죠. 아, 그래요? 네, 불법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핵심이 우리 교수님이 폭로하신 게 최은순, 장모 최은순과의 연관성인데, 그건 왜 장모 최은순이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시현 사장하고 대화를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하면서 네, 조시현 조시현 사장은 사장이라는 건 조남옥 회장의 삼부토건 장남입니까? 네. 실질적인 장자죠. 네. 장남이 잡고 했으니까. 수차례 네. 우리 조시현 사장이 술을 먹고 밥을 먹고 자기가 억울한 일들 얘기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뉴탐사를 통해서 공개한 녹취는 네. 네.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한 번은 흔적은 남겨야 되겠다 싶어 갖고 제가 녹취를 했던 거고요. 네.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 녹취 내용이 뭐죠? 허니마을 개발 사업을 장악하고 있는 신원종합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현재도 있습니까? 네. 네, 신원종합개발. 네. 거기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우진호 씨라고 돼 있어요. 네, 대표이사가요? 예. 아니, 지금은 대표이사는 아니고 최대주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진호. 예. 이 사람을 꽂아놓은 게 최회장이다. 최은순 회장이다. 라는 것을 삼부토건 조남옥 회장의 장남인 조시현. 조시현 씨가 우리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네.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한걸 다들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그 사람은 왜 가까운 지인들한테 그 장모 최은순이가 실제로 신원종합개발을 뭐 지배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네. 그 얘기를 왜한 겁니까? 그 사람은? 조시현 사장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네. 이 총체적인 비리 게이트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조남욱 회장의 연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스탠스입니다. 현재도. 자기 개인적으로. 아버지, 우리 영감은 나쁜 짓안 했다. 아, 그래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툭툭툭 나오는 얘기들인데, 네.
의미 없이 들으면 에이 저게 어떻게 말도 안 돼라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 네네. 최근에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김기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3분의 1 체크에 네. 이종호 씨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지내왔던 걸 기록을 이제 다시 떠올리게 된 거죠. 네. 아. 어? 저거 시현이 형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김건희 결혼시킨 거 우리가 해줬다. 똑같네요. 아, 조시현 씨가요? 네. 그런 그 얘기 했어요? 네.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오죠. 사람들은 여러 매체에서 다뤄갖고 알려지기를 윤석열, 김건희를 중매 연결을 해준 게 조남욱 회장이다. 네. 혹은 뭐 스님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조시현 사장이 많이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가 나선 거는 우리 그룹, 여기서 말하는 우리 그룹은 전 주가 조작 세력 일당이라고 봅니다. 주가 조작 세력 일당? 네.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고, 네. 그거에 대한 근거도 있고, 녹취도 있고. 어, 그래요? 왜냐, 주가 조작 세력의 흐름을 쭉, 얘네들은 한 몸통이에요. 그럼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네. 시기적으로 이제 시차별을 해보면, 예. 도이치모터스에서 뭐 1, 2차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2차는 또 지금 아직 공소시효도 살아있고. 네. 거기에서 나왔던 흐름을 가지고 라임이 터집니다. 라임 옵티머스. 그 다음에가 연이어서 옵티머스가 터집니다. 아, 옵티머스. 네. 그 다음에? 그게 현재까지 온 거죠. 아. 그거 가지고 이제 3부 갔다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건을 한번 또 해본다 네. 하지만 사람들이 3부 통은 5배만 집중을 하는데요. 신원종합개발 가지고 주가 조작한 거 그래프 보시면 더 가관도 아닙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교수님 제보를 받고 정보와 또 그 조시현 씨, 삼부토건의 조남옥 회장의 장남인 조시현 씨하고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 그 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주가 조작 세력, 그 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세력, 그 다음에 이 세력들이 다 허닝개발 게이트에 다 연루돼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네. 아. 검은 돈에는 또 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 이름도 좀 바뀔 수 있습니까? 그 주가 조작 세력. 네. 네. 누구입니까? 일단 조원일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죠. 조원일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이인광. 이인광.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조원일과 투톱입니다. 그래요? 라임 때. 라임에. 네. 그리고 이인광은 조원일은 다른 여러 가지 주가 조작으로 잡혀서 결국에는 옵티머스 라임 건으로 20년 선고 받았죠. 네. 구속 수감 중이고 실질적인 조원일보다 더 원톱인 이인광은 도주했다가 프랑스에서 검거가 됐는데 네. 윤석열 씨가 중앙지검에 있을 때인가 네. 국내 송환을 검찰이 요청을 안 합니다. 그래요. 소환할 기회를 타이밍을 놓치니까 지금 그 친구는 그 검은 돈 빼돌린 거 가지고 보석 신청해서 프랑스에 연금 형태라고는 하지만 같은 연금이라고 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람은 누구 밝힐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뭐 이제 쭉 흐름을 넘어오면 그 밑에서 이제 플레이어들 뛰었던 이정호는 뭐 많이 알려진 아, 거고. 그래요. 네. 다 그 계보도에서 같은 패밀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최은순과 김건희도 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와. 이 신원종합개발을 인수한 게 NSN의 자회사가 있어요. 네. 이스트로젠이라고. 그 회사가 인수를 한 건데 네. 서류적으로 네. 이스트로젠은 NSN의 네. 네, 자회사입니다. NSN이 중요합니다. NSN이 왜 중요합니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가 대통령 취임 직전인가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버린 유명한 작전주입니다. 아, 그 이번에 국회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여기가 NSN.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시연의 신원에다가 우진호를 꽂아놓은 게 최은순이다.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를 하나하나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 대장동 개발 비리는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이 허닌마을 개발 게이트는 이것이 분양하고 팔아먹기도 전에. 몇 천억을 빼갔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00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현재까지 금융으로부터 조달하는 금액이 1조 4천억이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은행입니까? 우리은행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NH투자증권까지. 네. 그래서 1조 4천억이 들어갔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땅이 아무리 넓어도 땅 다 사고 건축하고 분양하고 끝나야겠죠. 네. 현장에 가보면 지금 이제서 겨우겨우 땅 고르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모르죠. 그 사이에 두 번의 대선이 있었다는 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네.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최근 올 초까지 해서 NH투자증권이 8,500억을 PF를 조달해줬다고 합니다. 아, 부동산 PF를 또?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현재 땅을 안 팔고 있는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아직도요?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 뭐 거리에서도 시위도 하고 피켓팅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입자 한 분은 봉고차에다가 플랜카드 걸고 막 여기저기 나다니고 계시죠. 네. 억울하니까. 막무가내로 쫓아냈거든요. 네. 협조 안 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다섯 개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두 개 컴퍼니로 정리됐다라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이 사업에서 이제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환지 사업입니다. 환지라는 게 네. 뭐죠? 요 사업 요걸 설명해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에는 재건축이 있고요, 네. 재개발이 있고요. 네. 두 가지 뭐 많이들 그렇죠, 아실 거고 다 알죠. 예. 환지 방식은 원래 있는 땅 주인에게 토지 구획 정리를 반듯반듯 예쁘게 잘 해서 제자리 살던 자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때문에 피치 못하게 옮겨야 된다면 가장 근거리 순으로 배치해서 땅으로 바꿔주는 개발 사업입니다. 네네네. 이제 초기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나갔지만 혼인마을 사업은 원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사람 같이 살으라고 서울시가 허가해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인데. 아, 그래요. 이게 어느 순간 산부가 뛰어들면서 네. 시행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장으로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바뀌었군요. 허가를 위반한 거죠. 환지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산부가 땅을 다 사들였으면 1인 조합원으로 다 끝나고 문제 없었겠죠. 네. 근데 전체 여기가 4만 평 중에 산부가 들어오면서 3만 평을 사고요. 네. 나머지 만 평의 땅 주인들은 5-60년 동안 부모 자식하고 같이 살던 동네니까 난 환지해주면 여기에 집 짓고 살래. 그렇지. 남아있던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돈을 비싸게 받으려는 게 아니고 환지해줘. 네. 환지 사업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환지를 안 해주다 보니까 네. 토지 매입에 실패하고 결국에는 이제 산부가 엎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 건데. 아, 그래서 산부가 그래서 거기서 다 들어먹고 나갔었죠, 그죠? 겉으로 나갔죠. 겉으로만 나간 거예요. 왜냐? 이게 망할 당시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채권단이 약 8천억 이상의 채권으로 인식을 하고 있던 사업장이에요. 그게 우리은행 관련해서죠. 네. 예. 근데 최종 매각 시점이 2019년도였거든요. 네. 그때까지 이제 또 2년이 지났으면 약 1조 가까운 원리금이 쌓였을 건데 이걸 1,500억에 낙찰을 합니다. 팔아버립니다. 우리은행에서요? 대주나, 예. 경매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공개 경쟁 입찰, 흔히 말하는 공매를 가장해서 네. 수의계약을 해버립니다. 어디랑요? 신은종 개발이랑? 플랫폼 파트너스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와 미래에셋 증권이 같이 설립한 펀드, 사모펀드에 낙찰을 합니다. 아, 그래요? 사모펀드는 윤석열 씨가 얘기하잖아요. 아, 예.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 자기가 잘한다고. 아, 조국 수사할 때 그랬죠. 론스타 자기가 했으니까 사모펀드 아주 나쁜 거다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또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그러면 이제 삼부토건에서 말아먹었던 형식적으로 겉으로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그것이 탕감된 거네. 제 말이 정확한 거라고. 채무 면탈. 채무 면탈 됐죠. 네. 중간에. 네. 근데 그 돈은 다
국민세죠. 예, 우리 은행 그 국민 세금으로 그런데 네. 한 거네. 그 대지단 안에는 파산 저축은행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 세 군데 거 채권도 있었고요. 아, 대단하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상호펀드에서 인수해서 그 다음에 신원종합개발이라는 게 나타나는 겁니까? 애시당초 2015년도 삼부토건이 기업 회생 신청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네. 그때 최종적으로 이제 날아가는 건데 날아간 직후에 관계된 회사 허닌타운 개발 어퍼하우스 허닌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런 애들을 막 설립을 해요. 누가요? 모종의 세력이죠. 아까 얘기한 주가 조작 세력들 네. 일당들이 조씨 일가의 사주를 받고. 그래갖고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조금 더 있다가 2016년경에 신원종합개발을 인수를 합니다. 네. 원래 신원종합개발은 딱 별개의 회사였는데 코스닥 상장 업체였죠. 근데 꽤 오랜 기간 약 10년간 회생 절차에 머물던 회사예요. 네. 거의 페이퍼로만 유명무실했던 회사인데 그거를 원익이라는 곳으로부터 사들이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200억의 인수자금을 상상인 저축은행한테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하여튼 상당히 좀 흐름도가 복잡하긴 한데 네.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보증을 신원종합개발이 서줍니다. 네, 그래갖고 하여튼 이 어떤 보증이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신원종합개발이 그 채권을 저는 편하게 1조라고 할게요. 1조를 1,500억으로 넘기면서 그거는 선순위 대주단이 갖고 있는 거고 후순위 대주단 그 채권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정산 끝나고 떼일 가능성이 높은 위험 채권이죠. 하여튼 그래서 신용종합개발에서 그걸 인수했다 이거죠. 네. 그거를 네. 200억치의 후순위를 사들이는데 그래갖고 그 신용개발 신용종합개발이 중심이 돼서 그 마무리되지 못했던 그리고 거의 원주민들도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이 제대로 지금 그동안에 은행에서 발랐던 이 돈을 갖고 제대로 개발도 하지 않았던 허닌타운 종합개발을 허닌타운의 종합개발을 시작하는 겁니까? 신원종합개발에서? 네. 지금 공사는 뭐 부지 뭐 이런 정리 같은 걸 했나요?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중입니다. 그 돈은, 철거 중. 그 돈은 지금 그 부동산 PF는 어느 금융회사에서 받아낸 거예요? 또다시? 뭐 여러 군데가 꽤있지만 주력 주관사가 이제 미래에셋입니까?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받아서 하고 있다. 전에 우리은행에 했던 건 날려서 이제 뭐 공매 형태로 해서 또 넘기고 사건은 좀 시청자분들이 복잡하지만은 건설이나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참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5천억 넘게 삼부토건 일가가 이 현장에 넣는데 그 돈 날리겠습니까? 네. 되찾아 오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아까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이 관여돼 있다 그랬잖아요. 삼부토건. 그죠? 그 다음 도이치모터스,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라임, 옵티머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허닌타운 개발에 달려드는 거예요? 이걸 먹으려고? 아니요. 다 같이 만든 거라니까요. 같이 만들어서 그것이 만든 게 검은 돈, 라임 옵티머스 자금이 들어있다. 아니 그것이 만든 것이 지금 얘기하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허닌타운 개발 네. 그 회사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수장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 우진호. 우진호라는 사람을 네. 최은순, 장모 최은순이 꽂았다. 네. 이거를 조남옥 회장의 장남인 조시욱 씨가 얘기했고 녹취록도 갖고 계시고 네. 공개됐다라는 거죠. 네. 자, 1년의 흐름 속에서 그럼 장모 최은순은 뭡니까, 정체가? 총괄 컨트롤 타워? 총괄 컨트롤 타워. 네. 그래서 중간에 3천에서 5천억을 빼먹었다는 얘기는 누가 빼먹은 거예요? 이 다섯 개 법인으로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네. 환지 사업이니까. 네. 근데 그게 각각 다섯 개의 페이퍼 법인으로 신청을 했다가. 네. 아, 페이퍼 컴퍼니야 다 이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집단 환지를 불허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사업체예요. 예. 집단 환지가 안 되니까 이걸 두 군데로 줄입니다. 줄여서 최종 허닌타운 개발과 어퍼하우스 허닌 둘 다 공교롭게도 우진호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네. 개인 회사잖아요. 100% 지분 갖고 있으면. 네. 네. 근데 그걸 꽂아놨다고 하면 이게 꽂아놓은 사람의 사업이죠. 근데. 네, 근데. 그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없어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유추했을 때 다섯 개의 세력은 1번 최은순 씨 일가, 2번 검은 돈의 세력. 그 검은 돈의 세력이 어디예요? 라임 옵티머스. 라임 옵티머스. 주가 조작 세력. 왜? 밑에 시드머니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정상적으로는 채권 면탈 해줘갖고 인수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도 꽤 큰 돈인데 일반 투자자는 모집을 못 하잖아요. 네. 왜? 땅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불확실한데 누가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검은 돈이 양성화할 수 있게 서로 양자 간의 의사가 맞은 거죠. 네. 그래서 검은 돈 세력. 세 번째가 야 이거 문제 생기면 막아줘. 비호 세력. 비호 세력 그건 어디예요? 검찰, 국세청, 금감원, 언론, 경찰 등등. 그 근거는 갖고 계십니까? 비호 세력에 대해서. 녹취도 있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그야말로 이 조실가. 5천억 넘게 박았는데 나 어쨌든 숨어있는 어떠한 권리관계가 있을 테니 나도 나눠줘야 되죠. 여기서부터 의뢰가 시작된 건데 조실가로부터 되찾기 위한. 다섯 번째 모든 책임을 지고 앞단에 뛰는 바지그룹. 바지그룹은 어디예요? 우진호. 우진호. 일당들. 이 다섯 개 그룹이 이제 허님마을의 개발 사업에 주력하면서 벌써 이윤을 빼먹고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이윤 빼먹기 전에 먼저 돈을 빼갔죠. 세 군데는. 빼갔고. 금융 세력, 검은 돈 세력은, 이게 얼마 전에 브릿지론 5,950억을 받아냅니다. 2022년도에. 아, 좀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 5,950억 브릿지론에서 검은 돈 세력과 비호 세력과 조씨 사주 일가 빼준 겁니다.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이제. 아, 일단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나머지 최은순 일가 바지 세력 이거 두 개는 다 최은순이잖아요. 이쪽이 독점을 하게 되죠 이제. 네. 근데 이 시기가 재밌는 게 네. 윤석열 씨가 당선 취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2022년 5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네. 두 개 페이퍼 바지 세력과 최은순 다섯 세력. 개가 두 개로 줄은 게. 요 사이에는 요 세 군데도 버티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승리가 확정되고 나선 김에 죽을래? 이거 먹고 빠져. 오,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뭐 이렇게 표현은 과했지만 서로 네. 간에 안전하게 먼저 브릿지론 꺼내갖고 우리 거 지분 챙겨주고 나가고. 네. 결국엔 이 사업이 망하면 금융권이 또 손해를 보고요. 이득을 보는 건 최은순만 이득을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 뉴탐사에서 강진국 기자 얘기 들어봤을 때는 현재 1억 3천에서 1억 5천에 분양을 시작했다 그러던데 네. 그럼 뭐 올라간 건 없겠네요? 기반공사만 했습니까 지금? 지출만 있죠. 근데 분양도 222세대 네. 지들 말로는 뭐 약 40% 사전 청약을 받았느니 어쨌든 하지만 이게 40평대가 제일 적은 거고 50억입니다. 네. 큰 거는 90평대 이제 중대형이 주력이겠죠. 130억 넘는 집을 여기를 누가 살까요? 강진구 기자님은 그거를 사는 사람은 김건희 최은순한테 내가 샀으니까 이뻐해 주세요 하는 뇌물 성격으로 산다. 아. 그 주장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가 황금성이 네. 있는 동네도 아니고 청담동처럼 뭐 번화가도 아니고 그럼 저 엄청난 또 이익을 얻겠네요. 여기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과연 그걸 누가 살까요? 100억짜리 100억 있으면 저는 압구정 현대에 가지. 근데 왜 그들은 분양을 하는 겁니까? PF를 일으켰으니까 어쨌든 일은 진행을 시켜야죠. 아. 그래서 지금부터 망하면은 금융권이 손실을 다 입는 거고 네. 최은순 씨 일당은 손실이 없어요. 네. 회사 페이퍼 컴퓨터 날리면 되잖아요. 어허. 근데 이득을 보면 금융권은 이득 보는 게 이자 꼴랑 조금 보고 없고 나머지 다 최은순 일당 독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대한민국 관치금융이 이런 부실 PF 사태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 연쇄 반응을 일으키겠네요. 네. 결국은. 대한민국 PF 금융시장은 선진국의 발가락도 못 쫓아갑니다. 자 거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초구청장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기도 또 이제 조시현 씨의 녹취록이 또 있죠. 네. 이 초창기에 시행을 했던 황모 네. 씨가 있는데 황모 씨가 오세훈 박성중 조은희 네. 조은희? 현직 국회의원?
서초구청장이었어요. 아, 그렇지. 아. 박성중 의원도 서초구청장이었어요. 그 황모 씨가 돈을 줬기 때문에 15년간 특혜 행정을 해줬다라는 조시연의 녹취가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 그러면 저는 그러죠. 대화를 할 때. 그 황모 씨가 돈이 어디 있길래 그 고위직들한테 로비 자금을 쓰겠냐. 네. 결국엔 산부가 준 돈이거든요. 전달자가 황모 씨일 뿐 그 액면 그대로 조시현 씨의 말을 믿어준다고 해도 네. 황모 씨는 전달자인 뿐더러 뿐이고 네. 실제 돈의 주인은 산부 쪽에서 나온 돈이죠. 어쨌든 오세훈 씨, 박성중 씨, 서초 조은희 씨 각자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을 다 베풀어 준 건 맞습니다. 여기서 인허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인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출발 이제 조합 설립 조합원 자격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네네. 조합원 자격이 없는 가짜 조합원들을 대다수 깔아서 조합을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저 같은 문외한이 봐도 미등기 전매 네. 그 다음에 이중매매 네. 한번 팔았다가 또 팔아먹고 그 다음에 기존에 명의 신탁을 해줬던 네. 명의 대여자들 그 중에 또 사망자도 십몇 명이 있어요. 네. 죽은 사람까지도 그렇게 158명을 250여 명의 조합원 중에 158명을 가짜 조합원으로 만들었어요. 유치원생도 곤란이라고 하면 가짜 부적격 사유가 딱 보이는데 네. 이걸 조합원 자격 있다고 인정을 해줘요. 처음에 한 게 오세훈이었고요. 네. 두 번째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쪼개고 불법을 저지른 가짜 조합은 인정한 게 조은희 씨였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공천을 확정해준다 뭐 다 필요 없고 조시현 씨가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리죠. 자, 얼추 이제 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 시청자들한테 얘기하실 부분들은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세훈과 그리고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박성중 서초구청장 얘기도 나왔고 최은순 장모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주가제조학 세력들 속에서 두 개의 회사로 정리된 과정들 그리고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2022년 이후에 이 사업들이 다시 정리가 되고 장모 최은순이 컨트롤타워 된다 이런 얘기인데 현인마을에 있는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 못 다하신 얘기나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고 정리할까요? 네. 오늘 뭐 시간 때문에 네. 이 얘기를 다 얘기하면 시간도 없고 복잡하니까 개념만 네. 네. 그냥 맛보기로 네. 이런 의혹이 있고 네. 이 정도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장경태 의원님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인지살 해야겠죠. 네. 인지가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수사 안 합니다. 권력 눈치 보는 거 맞고요. 우리 유 교수님도 기자 생활도 하셔갖고 죄송하긴 네. 하지만 예. 전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뭐 김치찌개 끓여갖고 저녁 나눠주고 했던 사진 보셨나요? 예예예. 예, 예. 그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죄송한데요. 뭐 대부분 언론인은 안 그렇기. 그러시겠지만 개 주인이 개한테 밥 나눠주는 사진으로 봤습니다. 저는 줄 서서 배급 기다리는 제대로 언론에서 이런 걸 받아 적는 매체가 있습니까? 네. 없어요. 네. 검찰 수사 안 하죠. 경찰 수사 안 하죠. 굿모닝 충천 두 개인 네. 것 같아요. 지금 사정기관 수사 안 합니다. 네. 온갖 걸 투서를 하고 민원을 하고 진정을 해도 네. 왜야? 이건 나라가 아니죠. 근데 다행인 게 거꾸로 약 뭐 5분만 시간을 주시면 네, 간단하게 예. 교수님, 윤석열 씨가 가장 대중적으로 스타가 된 워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퍼컷이죠. 아니, 대통령 전에. 정의? 뭐? 딱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네, 그랬죠. 이거 기자들이 권력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정확한 워딩은요. 국회 속기록 찾아보면 저는 검찰 조직을 사랑합니다.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검찰은요.
스스로 자정을 못합니다. 지금은 도제식 교육으로 왔기 때문에. 다만 우리 이 악조건 속에서 조금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두 달 후면은 윤석열 씨 임기 반환점을 돕니다. 네. 검찰이란 조직은 윤석열이 자기네 친정에서 배출했지만 네. 반환점 돈 이후부터는 윤석열의 지지율 보고 물어뜯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때부터 수사도 시작될 거고 언론들도 물어뜯고 할 겁니다. 최대 여유를 준다고 하면 3년차 지난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완벽한 레임덕회가 오겠죠. 네. 그때까지만 원주민분들 버텨주십시오. 지금은 누가 떠들어도 이 방송도 기사 안 받을 거고요. 네. 수사 안 할 겁니다. 네. 그게 이런 나라입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또 진전되는 사항이 있고 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정리되면 또 교수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구속돼 있는 사람. 네네. 이 사람 측근을 통해서 확인한 녹취가 있는데요. 이건 강진구 기자도 되게 의미 있는 녹취라고 네. 합니다. 헌인마을하고 인천에 무슨 물류센터 두 군데에 라임돈을 넣었다라고 하는 건 김봉현 야는 아니고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안 잡고 있는 못 잡는 게 아니고 안 잡고 있는 김용웅이가 넣었다라는 녹취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검은 돈이 여기에 들어온 거 맞겠죠. 거기에 누가 뒤에서 껴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인허가든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지는지 총체적으로 나쁜 세력과 나쁜 세력이 얽혀있는 결합한 건국일의 최대 금융 게이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저는 뭐 섬뜩해요. 지금 느낌이 시청자분들도 이 얘기들 야 어떻게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양평고속도로도 세 발이 피고요. 이거 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크게 다룰 것 같다고 장경태 의원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아, 그래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섬뜩해요. 느낌이 야 어떻게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느낌이 막 같습니다. 아, 요거 하나만 1분? 네네네. 요거 요 사건은 박근혜 때 국정농단 사태 때 안정범위가 국토부에다가 압력을 네 번을 가해서 뉴스케이로 바꾸라고 한 현장이기도 하고요. 윤석열이가 국정농단 팀장이었잖아요. 네. 모든 산부와 또 워낙 친했겠습니까? 이 헌인마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 들어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용기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승근 교수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김진애 전 의원 스튜디오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김진애 전 의원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건 이용하 박사님께서 그러시는 거를. 네. 아 진짜 네. 반가워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아니 이렇게 독립하시고 네. 이렇게 잘 번성하셔서 보기가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의원님 집 뵈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뭐 좀 든든해요 느낌이 뭔가 좀 기대는 언덕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뭐 아무 힘이 없는 그냥 변방의 그냥 야인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뭔가 든든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이유가 제가 좀 이렇게 전체를 보는 눈이 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말을 지금은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발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언이 있고 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치는 언어 아닙니까? 언어죠.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 아니 언어 타이밍. 아, 바로 그걸 딱딱 요즘에.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아무 때나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요새 예. 최근에 제가 좀 시원한 발언했다고 좀 특히 요새 최근 한두 달 동안 좀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저도 뭐 이렇게 필요한 타이밍에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요 앞에서 얘기한 네, 거 제가 잘 듣고 왔습니다. 워낙 잘 아시죠. 아니 제가 정리를 한다라기보다도 헌인마을은
굉장히 오래된 말하자면 음모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나 사실 어떤 개발 프로젝트나 약간의 그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돈이 개입이 되고 또 이제 돈 개입되는 데는 항상 권력이 개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이에 구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덮어주는 또 있어요. 네. 그 안에 싸움도 있고 우리가 제일 크게 본 게 부산에 그 뭐죠 그 리 LCT. 아 그거. LCT라는 거 보면은 정말 비리 덩어리죠. 아주 기본적으로 비리 덩어리입니다. 사람들이 대장동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만 네. 대장동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프로세스 전체가 그래도 그나마 깨끗하게 진행이 되어온 편이에요. 그 안에 네네. 이런 비교했을 때. LCT 왜냐하면 지나친 특혜나 이런 게 없었고요. 그 안에 개입된 업자들이 말하자면 거기는 거의 다 윈윈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성남시도 윈이었고 개발업체도 윈이었고 다만 그 개발업체에 개입됐던 개인과 거기에서 개발 방식에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너무나 이게 갑자기 오르니까 네.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왜냐하면 솔직히 개발 프로젝트라는 건 이렇습니다. 10개를 하면은요 9개는 망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9개가 다 망한다고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7개는 거의 다 망하고요. 돈 놓고도 못 끼고 완전히. 그다음에 한 2개는 기껏해야 조금 이익을 받고 나가고 그다음에 하나 정도가 대박을 터뜨리는 건데 네. 대장동이 그런 경우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저기 부산은 뭐 완전히 대박 프로젝트였고요. 그런데 그래서 대장동은 그 다음에 분양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돈을 나눠 먹는 사이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네. 성남시는 네.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안에서 필요한 이익을 빼왔고 글쎄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에 관련돼서 왜냐하면 그 안에 또 더러운 놈 만지는 놈들은 꼭 있어요. 뭐 그렇지. 또 다른 애인 니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성남시도 윈을 했고 개발도 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환경도 괜찮은 편이고요. 네. 지나치게 욕심 안 내고 괜찮은 성공 프로젝트예요. 이 혼인마을은 지금 프로세스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재개발 또는 뭐 지금은 환지 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한 20년 동안 끊임없이 만지고 물러가고 만지고 물러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초기부터 거기에 개입된 게 이제 삼부통원이었죠. 삼부통원은 이거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글쎄 말이야. 아니 제가 저도 그냥 삼부토고는 다들 이렇게 눈여겨보는 특히 이제 건설 쪽에서는 눈여겨보는 회사 아니에요. 근데 라마다 르네상스까지 팔고 여기에 사실 올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한번 되면 대박이거든. 솔직히 왜냐하면 서초에 이 요지에 어떤 개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정말 대박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잘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뭐 저는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저기를 하기도 전체를 하기도 어려웠지만 일단은 서울시의 리더십이 흔들렸던 거예요. 오세훈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세훈 시장에 처음으로 이걸 이제 손을 대가지고 그때는 뭐 뭘로 해가지고 승인을 해줬으나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말하자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특히 거기서 땅을 사들이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게 너무 왜냐하면 개발 프로젝트가 보통 이렇게 저 날아가는 경우는 네. 너무 오래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 비용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기 그 왜 부산 저축은행 그 뭔가 거기도 처음에 왜냐하면 대장동에 놓다가 처음에도 대장동이 처음에 망했었던 게 개발이 안 되고 자꾸 지연이 되니까 한번 거꾸로 졌다가 다시 네. 한 거 아니었어요. 네,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혼인마을도 그래서 거꾸로 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솔직히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거기에 그 꽃마을 거기 마을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혼인마을. 혼인마을인데 그 안에 왜 그 비닐하우스 있고 이런데 뭐 화재 사건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진행이 못 되다가 사실은 오세훈 시장에 들어오면서 다시 이게 불이 붙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권력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붙는 거는 자본이 붙죠. 근데 지금 이제 앞에서 교수님께서 쭉 설명하신 게.
여기에 자본이 붙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환지 계획이라는 걸 바꿔줌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편법들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수용이 100%가 안 됐잖아. 네네. 지금 한 85%인가? 안 되니까 이걸 쪼갠 거야. 쪼개가지고 그 중에 일부만 개발을 하게 한 거죠. 네. 일부만 5개인가 뭐 8개인가로 나눠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어퍼 무슨 하우스인가 엔드 하우스인가 평당 뭐 1억 3천인가? 아니 뭐 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게 뭐냐면 완전히 편법인 게 분양가 그러니까 거기 걸리는 상한에 걸립니다. 그 몇 가구, 30가구 이게 전체가 22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전체가 고급 마을인데 그중에 30가구밖에 안 되니까 분양가 상한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걸 해준 거예요. 그걸 해준 거 제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번에 국감에서 밝혀지겠으나 네. 오세훈 시장은요. 제가 오세훈 시장에 이건 뭐냐면은 항상 그런 세력의 개발이나 이런 거를 봐주면서도 본인 손에는 피를 안 묻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했냐? 환지 계획으로 바꾸면서 서초구로 넘겼습니다. 인허가를. 그래가지고 지금은 서초구청이 이걸 책임을 지는 거로 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근데 그거를 해준 거는 오세훈 시장이 기본적으로 방침을 이렇게 바꿔줘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돈 문제나 이런 거는 당연히 따져야죠. 그 중에 선부토건 지분이든 라임 옵티머스 거든 뭐 최은순이 꽂은 사람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더 들여다봐야지. 그렇죠, 제가 더 지금 들여봐야지. 뭐 제가 지금 그거다 아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뭐 오랫동안 개발 프로젝트를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되도록이면 깨끗하려고 하죠. 근데 네. 이제 항상 초기에 이제 어디서 항상 문제가 생기냐 이거 재미있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네 마지막 정리. 이해도. 예. 정리만 어디서 문제가 생겨? PF 사업까지 들어왔을 때는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돼 있으면 괜찮은데 어떨 때가 뭐냐면 초기에 브릿지 론을 하거나 그때 어디서 돈을 끌어올 때 입대 사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이해 지분이 비밀리에 벌어져요. 그게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분양 쪽으로 왔을 때 이제 돈이 이제 넘쳐나는 거 아니야. 예. 이럴 때 이제 이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대장동도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지분 나눠줬던 게 그 브릿지 론하고 뭐 했을 때 그때 했던 것들이 나중에 다 분양했을 때 이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국감에서 뭐 장경태 의원이 또 이거 얘기하고 국감에서 다루겠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죠. 하여튼 의원님이 그렇습니다. 워낙 전문가시니까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워낙 지금 사건이 많아갖고 의원님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아. 많아요.